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나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만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웠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지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짝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세상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어요. 땅 위의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고 서로에게 악한 일을 했어요. 와, 오늘 어떤 나쁜 일을 해볼까? 아, 그래. 저기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훔쳐와야겠다.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하지만 노아는 다르구나. 노아는 죄를 짓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좋은 곡식, 건강한 가축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이 참 맑고 아름답구나. 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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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이신가요? 노아야, 이 땅에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여 싸움이 가득하구나.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 이 세상을 물로 덮어버리겠다. 노아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네, 네, 하나님.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아버지, 이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놓거라. 아버지. 아유, 수고가. 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배를 만드는 건가요? 그렇단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지. 잘 보거라.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방주를 만들었어요. 1년, 2년, 10년 아주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아니 저게 뭐야? 그러게 말이야.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뭘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아지 집이 훨씬 튼튼하고 멋있겠다. 자, 이제 나의 이 마지막 손길만 닿으면 우후! 완성이야! 완성! 와, 아버지! 드디어 완성이에요! 와, 와, 아버지! 너무 멋져요! 이야, 진짜 엄청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방주를 만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소. 우리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립시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방주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태우겠습니다. 자, 어서들 들어가라고.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대체 이 녀석은 언제 방주에 들어갈까요? 정말 귀한 달팽이 한 쌍이구나. 이 달팽이도 하나님께서 꼭 방주에 태우실 거란다. 비둘기야! 독수리야! 그래 그래, 어서 이리로 오렴.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 위의 생물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아니 이게 뭐야? 하늘에서 왜 물이 떨어지는 거지? 아, 뭐야? 옷이 다 젖었잖아. 뭐야? 물이 계속 차오르네. 아니,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너한테 가보자. 으아, 물이 너무 많아 걸을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40일 밤낮 내리던 비가 드디어 그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비둘기야, 마른 땅이 있는지 보고 오거라. 노아야, 너는 아내와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모두 배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있는 각종 생물들도 모두 배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얘들아, 나오너라! 네, 아버님! 드디어 우리가 땅을 밟는군요. 아이고 여보, 뭐 하세요? 애들처럼. 그런데 저도 너무 신나고 기쁘.
하나님, 저희를 방주에 태우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마.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친구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맞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노아가 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괴롭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노아를 살려주셨어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려고 방주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셔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이기고 살아나셔서 나도 새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을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유치국 친구들, 오늘 주일 활동 제목은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어요예요. 오늘은 종이 접시로 방주를 함께 만들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뚝딱뚝딱 만들어 보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활동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부록 배아판과 여러 가지 동물들, 종이 접시 한 개, 목공풀, 가위. 자, 모두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부록의 방주 앞판 여러 동물 도안을 가위로 우려주세요. 두 번째, 방주 앞판에 있는 칼선을 우려 창문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세 번째, 종이 접시 위에 방주 앞판을 목공풀로 붙여주세요. 네 번째,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고 풀로 붙이며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멋진 작품을 앞에 놓았나요?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 크게 외쳐보세요. 뚝딱 뚝딱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요. 잘했어요.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 기도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은 노아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2022년 유치국과 함께 신나고 즐겁게 예배할 유치국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여행을 함께할 유치국 예배에 초대합니다. 즐거운 활동으로 성경 말씀을 마음에 꼭꼭 심는 시간도 있고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유치국에 등록하면 선생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내용은 유치국 전도사님께 연락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선한목자교회 유치국에서 만나요. 즐거운 줌데이! 유치국 친구들의 반별 모임이 시작됩니다.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온라인 줌으로 만납니다. 이날은 예쁜 미소로 친구들과 인사하고 함께 말씀 암송하고 그 달에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담임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만나요. 초